오늘 주제는 여기 보시는 바처럼 미국 이민사와 미국 속의 한국 그리고 한국인, 특히 9.11 테러가 우리 한인 사회와 이민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왜? 인생은 시대의 파도를 탄다. 그런 것처럼 법도 시대의 파도를 탑니다. 우리 이 미국 이민법은 미국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 그동안 인종차별과 지역차별의 그 변천 요소에 의해서 미국 이민정책이 이민개방주의, 그 다음에 이민억제주의, 이 두 개가 오늘날까지 이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민사를 분석을 해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을 아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민사 하면은 삶은 역사 아니에요. 그럼 역사 하면은 아우 딱딱해, 아우 지루해,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모든 학문에는 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치사, 그 다음에 경제학에서는 경제사, 그 다음에 미술에서는 미술사. 그러니까 모든 학문에는 이 사자가 들어가서 역사를 공부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역사는 모든 학문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역사를 하지 않으면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은 학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 이민사에 대해서 자세히 모릅니다. 솔직히 오히려 여기 계신 선배님들이 저보다 인생의 선배고 또 미국에서 오래 사셨으니까 저보다 미국 이민사를 더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미스터 구글 하시면요 미국 이민사 아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은 제 나름대로 느낀 미국 이민사가 어떤 것인가 라는 저의 생각을 오늘 같이 좀 쉐어하고 싶습니다. 이민사는 자세히 모르고 여러분들이 미스터 구글 하면은 저보다 더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계는 필요에 의해서 좌우한다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 들면은 제가 집에 무슨 고칠 일이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은 제가 아는 지인한테 좀 와서 좀 고쳐주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어떤 수속을 하는 중이라면은 예 하고 당장 옵니다. 근데 어떤 수속이 끝난 다음에는 저 좀 고쳐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예 알았어요. 그리고 어떨 땐 소식이 없을 때 있고 아니면 또 늦게 올 때도 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 모든 인간사는 필요에 의해서 관계가 성립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필요에는 정도의 차이가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필요가 없으면은 관계가 없을 수 있어요. 아, 나 오늘 이 특강 나 들을 필요가 없어. 그러면은 여기 와서 관계가 맺을 수 없는 것하고 같은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필요해서 이루어지는 그 내용을 미국 이민사에 제가 오늘 한번 적용해서 한번 같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미국이 그 이민 개방과 미국 이민 억제는 바로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여태까지 왔습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으로 영국의 지배하에 미국의 그때 당시 이민은 어땠을까? 그때는 개방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서양을 건너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혹은 경제의 자유를 찾아서 그때는 막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오픈 도어 폴리시가 됐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인디안의 위협에 싸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신개척지에 그때 질병이 많아서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오픈도 폴리스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오픈도 폴리스 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언제냐면은 미국이 두 번의 전쟁을 치른 다음에 그랬어요. 그게 1800년도에서 1875년도인데 첫 번째가 독립전쟁 때, 그때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 인디펜던스 워, 영국하고 싸울 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남북전쟁, 시빌 워, 그때도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독립전쟁이나 그 남북전쟁 후에 이민이 다시 개방이 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미국에 사람이 더 필요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1849년에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골드러시 해가지고 캘리포니아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동부에 있는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로 가고 그 다음에 그때 중국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중국 사람을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 중국 식당에 가시면은 찹수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찹수이? 여기 동부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캘리포니아에서 로스쿨 다닐 때는 중국 식당 가면 찹수이가 있었어요. 찹수이는 뭐냐면은 그냥 밥에다가 그냥 덮밥식이에요. 덮밥. 그러니까 옛날에 그 중국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 처음에 정착했을 때 광산에서 그 골드러시 광산에서 일하거나 미국 대륙 철도 일할 때 우리 비빔밥 빨리 먹고 뭐 전쟁했다듯이 그게 밥 먹었던 게 바로 찹수이에요. 그게 중국에서 온 중국 음식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나 뉴욕에서 개발된 미국식 중국 음식이 바로 찹수이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중국인들이 막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 대륙철도도 하고 그 다음에 골드러시도 했는데 남북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이 불황을 맞게 됐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희생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뭐 하겠어요? 저 중국 값싼 노동력이 우리의 잡을 다 뺏었다. 그래서 오늘날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죠. 스페니시들이 우리 일을 다 뺏었다. 우리 노동력, 값싼 노동력이 우리 피해를 줬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1882년 Chinese Exclusion Act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국 의회 최초의 인종차별적 이민법이 통과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중국인 배척 법안이라고 그래요. 이 법안 내용은 뭐냐면은 중국 이민을 10년 동안 정지시키고 그 다음에 중국인의 시민권을 인정을 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중국인에 대한 그 차별 대우를 시작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게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언제 이게 해지가 됐냐면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중국이 일본에 대항해서 연합군에 속해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리고 또 2차 대전 하면서 미국이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 저 Chinese Exclusion Act을 폐지를 시켜요. 1943년도에. 왜? 미국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60년 뒤에 이것이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1943년 이후부터 중국 사람들이 다시 미국에 오고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도 시민권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자, 이처럼 미국 이민사가 이 필요에 의해서 이동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필요라는 것도 뭡니까? 내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익에 의해서 미국 이민사가 여태까지 발전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이민은 정치다. 정치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이제 이민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1965년 수정법안. 제가 이것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 이 법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세요. 물론 저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전에는요, 우리는 여기 미국에 올 수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 법을 누가 만들었느냐? Irish Catholic이었던 케네디 대통령에 의해서 이 법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케네디 대통령이 왜 이런 법안을 만들었습니까? 아이리시는 차별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리시는 미국에 제대로 오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소수민족을 이해했던 사람이 바로 케네디였었어요. 앵글로색션 그 영국 계통 사람만 미국 왔는데 이제 아이리시 대통령에 의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민이 개방하는 법이 바로 이 법이 됐어요. 1965년 법에. 그러면 그전에는 왜 우리가 못 왔느냐? 그전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인종과 민족을 차별하는 소위
국가별 할당 제도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National Origins Quota라는 걸 해서 미국에 이민 왔던 사람, 백인들 그 국가 사람들만 할당을 줘서 이민 오게 했으니까 우리 동양 사람이나 동부나 남부 유럽인까지도 오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법이 바로 할당제를 폐지를 했어요. 폐지를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가족 이민, 취업 이민 이런 게 생겨났어요. 그래서 가족 이민 초청하고 취업 이민하고 모든 나라가 평등하게 이민을 신청할 수 있게. 그래서 할당제를 없애고 이 제도를 실시해서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 법에 의해서 결혼이나 취업을 통해서 미국에 이민 올 수가 있었어요. 그 여러분 그 아카데미 상 받았던 영화 생각나시죠? 미나리. 그 미나리의 그 주인공이 직업이 뭐였었어요? 기억나세요? 미나리 영화 보셨어요? 예? 예? 아, 농사 지으면서 또 무슨 직업이 하나 있었죠? 그렇죠. 병아리 간병사. 그게 소위 비숙련공이에요. 응? 영화상으로는 그 주인공이 그 옛날에 병아리 간병사로 비숙련공으로 취업이민으로 왔는지 그건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왔기 때문에 병아리 간병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국에서 우리 춥고 배고프니까 미국에 올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근데 그 비숙련공은 신청을 하면 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 때 이 취업이민을 비숙련공으로 와서 우리 그 어려웠던 삶을 보여준 영화가 바로 미나리였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이민사예요. 그리고 우리 선조들이,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오늘날 이렇게 정착해서 이제 300만 미주 동포가 된 것입니다. 처음에 이 법안이 통과돼서 미국에 왔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미군하고 결혼해서 국제결혼했던 사람들이 여기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애국자세요. 그 사람들이 와서 그 다음에 형제자매 초청해서 식구들을 불러 모았어요. 문어발식으로. 그렇게 해서 가족이민이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가족이민을 하면서 형제자매가 와서 비즈니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세탁소 하고 뭐 델리샵 하고 뭐 이러면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 비즈니스에서 또 한국에 있는 사람의 취업이민을 신청해 주게 돼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스폰서 서주겠어요? 모르는데.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커져서 오늘날 한인사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이 이민법이었습니다. 자, 근데 1990년대에 새 이민법이 통과가 됐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뭘 총괄 했냐면은 추첨 이민이라는 걸 했어요. 여러분 추첨 이민 그 다이버시티 비자라 그랬는데 이 법을 하니까 갑자기 동양 사람들만 많이 오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도 오고 유럽 사람들은 못 오는 거예요. 왜? 100년 전에 왔으니까 가족 이민을 초청할 수가 없잖아요. 직계 가족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이거야. 이 법이 왜 유럽에서 우리는 왜 못 오냐 이거야. 이건 공평하지 않다. 그 동양 사람들 그 형제자매 초청하는 거 그런 거 없애라. 응? 그래서 타협한 게 뭔지 아세요? 형제자매 초청. 우리는 형제자매나 이 가족의 끈끈함을 우리가 끊을 수 없다. 우리 가족이 같이 살아야지 어떻게 떨어져서 사냐. 형제자매를 유지하는 대신 그 대신 추첨이민이라는 걸 만들자. 응? 추첨이민은 뭐예요? 미국에 이민 오지 못한 그 적은 나라의 그 나라를 선정을 해서 그 나라의 사람들이 추첨으로 신청을 하면은 그 사람들을 무작위로 뽑아서 이민을 올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민 올 수 있는 씨앗을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첨 이민으로 오면은 이 사람이 또 형제자매 초청하고 뭐 가족 초청하고 이렇게 해서 씨앗을 뿌려주자. 그래서 백인들 유럽인 모든 거를
뭐야, 정당화 해주자. 아니면 공평하게 해주자. 해서 1990년대에 이 법에 의해서 백인들이 못 오니까, 유럽계 사람이 못 오니까 이 추첨이민을 해뒀어요. 그래서 1년에 5만 비자예요. 그래서 5만 명이 이민을 적게 오는 국가에 할당을 해줘서 오게 해줬어요. 그런데 거기에 북한이 포함돼 있어요. 왜? 북한에서는 미국 이민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가 한 1990년대니까 이건 무슨 일이냐, 미국이 북한을 인정한 거냐 라는 이제 그 이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자문을 해드렸어요. 이거는 미국이 북한을 인정한 게 아니라 이민을 안 왔기 때문에 그 나라에 할당을 줘서 미국에 이민 오게 하는 거다. 그렇지만 북한 사람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대부분 남한 사람이 신청할 거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 왜? 그거 신청자는요, 북한에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이 신청해요. 그러니까 남한에 그 이북에서 오신 분 얼마나 많으세요? 그분들이 신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때 당시 한국 정부에서 좀 안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 신청할 수 있겠어요? 그 신청하게 내버려 두겠어요? 그 어디 가서 또 이민비자 인터뷰를 해요? 그게 좀 실현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남한에 있는 분 중에서 뭐 평양에서 태어났거나 뭐 함흥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추첨 이민을 신청할 자격이 돼요. 근데 북한은 몇 명이 안 돼요? 뭐 다섯 명? 뭐 이 정도 할당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북한이 포함됐던 그런 에피소드가 바로 그 추첨 이민입니다. 자, 이렇게 추첨 이민을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백인들이 많이 왔을 것 같아요? 백인들이 별로 안 왔어요. 누가 많이 왔냐? 아프리카에서 신청을 제일 많이 했어요. 아프리카에서 40%가 왔어요. 그리고 동양에서 25%가 왔어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30%가 안 됐, 밖에 못 왔어요. 그러니까 추첨이민 혜택이 누구한테 갔어요? 오히려 비유럽계가 더 혜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 추첨이민을 없애려고 했어요. 그리고 형제자매 초청도 없애려고 했어요. 근데 정권이 바뀌면서 그것이 실현되지 않았어요. 이만큼 이민은 미국의 정치하고 이렇게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9.11 테러를 먼저 얘기를 하겠는데, 자, 이렇게 이제 이민을 이제 계속 왔는데, 이 9.11 테러가 미국이 이민 개방에서 이민 억제로 가는 시발점이 됐어요. 그래서 이 9.11 테러가 미국을 20년 동안 미국의 문을 닫게 한 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민 억제가 됐는데,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다시 이민 개방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지금 과도기에 있습니다. 그 얼마나 이게 영향력이 컸었냐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 시대에 245 I 조항이라는 게 있었어요. 245 I 조항이 뭐냐면은, 카나다 국경을 넘어오거나 멕시코 국경을 넘어온 사람은 시민권자하고 결혼해도 미국에서 영주권을 못 받아요. 왜? 국경을 넘어왔기 때문에. 반드시 비행기를 타고 와야 돼요. 비행기를 타고 와야지 입국 심사를 해야지 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온 게 돼요. 그래서 불법이 돼도 괜찮아요. 시민권자하고 결혼하면 돼요. 근데 국경을 넘어온 사람은 입국 심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에 입국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시민권자하고 결혼해도 영주권을 못 받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비록 국경을 넘어왔지만 벌금 1000불을 내고 일정한 조건이 되면은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게 해주는 것이 바로 245I 조항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영주권 패티션을 2001년 4월 30일까지 접수하고, 미국에 입국을 2000년 12월 20 며칠까지 들어오고,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많은 한국인들이 거기에 해당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사오 아이즈왕이 그 중남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진작 혜택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벌금 1000불을 내는 거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 영주권 하려면은 자기 본국으로 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본국 갔다가 다시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하고 들어오면은 미 대사관에서 비자 주겠어요? 불법했는데 안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미 대사관에 갈 거를 벌금 1000불이 대신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벌금 1000불을 내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게 해주는 그 조건인데 정작 스페니시들은 혜택을 못 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벌금 낼 돈이 없어요. 그리고 그 집 식구들이 자식까지 합치면은 한 5, 6명 돼요. 접수비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빚을 내서라도 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바쁘게 한국 분들이 그 이 수속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클린턴 대통령 때 미국 경제가 호황이었었어요. 왜? 이민이 개방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 때도 이, 그 사면안을 내서 이민 개혁을 했던 레이건 대통령도 이민 경제가 최호황기였었어요. 그래서 부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이민 개혁이에요. 그게 뭐냐면 클린턴 대통령이 했던 245 아예 조항을 그게 4월 30일까지 접수한 사람이었거든. 그러니까 부시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이 245 아예 조항을 연장하는 거예요. 8월 30일까지 연장했어요. 대통령 되자마자 8월 30일까지 245 아예 조항을 더 연기를 하는데 그때 하원에서 통과되고 상원에서 통과가 8월에 다 됐어요. 뭐 금방금방 그렇게 이민에 적극적이었었어요. 미 의회도 그렇고 부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그 245 아이 조항 연장한 거를 부시가 사인하려고 하는데 9.12 테러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사인을 못하고 그게 무효화가 됐어요. 그 다음부터 20년 동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9.11 전에는 얼마나 이민법이 좋았냐면요. 그 H1B라고 그 전문직 단기 취업비자가 있어요. 그 여기 대학 나온 사람, 한국에서 나온 사람, 이 젊은이들이 제일 많이 신청하는 거예요. 그게 그때 당시 비자가, 쿼터가 얼마였냐면 19만 5천 비자였었어요. 그때는 제가 그때 H1B자 그 많이 해줬는데 비자 쿼터가 남을 정도예요. 한국 사람들이 다 신청해도 남았어요. 근데 이 September 11 터진 다음에 그 19만 5천 그 비자가 6만 5천으로 줄어들었어요. 이게 바로 외국인 적대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신청하니까 6만 5천에 대학원생 2만 명 더 포함해서 안 되니까 추첨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다 떨어져요. 왜? 중국 사람하고 인도 사람이 60% 70% 다 차지했거든.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미국을 올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이 September 11 때문에. 그래서 이제 2007년도에 그 포괄적 이민 개혁안이 제출이 돼요. 이제 이민을 좀 개혁하려고. 근데 공화당에 의해서 좌절이 돼요. 공화당 하원이 다수당이면서 그걸 계속 막게 돼요. 요번에 그 이민 개혁안 끝에 가서 제가 설명하겠지만 그 이민 개혁안 내용이 2007년도의 내용이 하고 거의 비슷해요. 유사해요. 그때 못했던 걸 지금 요번에 바이든이 다시 지금 상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왜 공화당은 이것을 이민 개혁을 반대하느냐? 공화당 주장은 그거예요. 불법 으로 넘어온 사람을 영주권이나 취업증을 주면 그건 불법을 장려하는 거다. 응? 법이 제대로 서야 된다. 그리고 이민자가 나중에 영주권 받고 시민권을 따면은 민주당이 될까요? 공화당이 될까요?
민주당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도와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공화당은 이민자 표를 많이 받을까요? 백인의 표를 많이 받을까요? 그럼 백인이 이민을 개방을 원할까요? 이민 억제를 원할까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은 반대죠. 그럼 민주당은 소수민족이 시민권을 많이 따야지 표를 많이 얻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이민개혁안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원하는 거고, 그러니까 공화당은 다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 이민법이 이렇게 정치에 의해서,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이민을 왔어요, 우리가. 아까 그 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형제, 자매 이제 초청을 해요, 우리가. 왜냐면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우리가 그 이산가족이 됐으니까 좀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형제, 자매 초청을 하면은 얼마를 기다려야 되냐면 그때 당시에 10년을 기다려야 돼요. 왜냐면 대기자가 많으니까. 그리고 요새는 한 13년 걸려요. 그러면 이제 형제, 자매 초청을 하면은 10년 걸리는데, 아, 중간에 뭐 누가 결혼식하고 뭐 장례식 있고, 그 미국에서 뭐 조카가 졸업식하고 가서 만나보고 싶은데 미 대사관 가서 방문 비자를 신청하면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왜 떨어지는지 아세요? 이민 비자를 신청했기 때문에, 영주권을 신청했기 때문에. 이게 대사관 관행이었었어요. 그냥 영주권 신청한 사람은 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 비자 신청서에 이민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다가 yes 하면은 떨어질 확률이 높아. 근데 아, 그건 뭔데 누가 알겠어? 그리고 no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게 misrepresentation, 거짓말한 게 돼. 그럼 거짓말한 거가 되면은 나중에 영주권 신청해놓고 인터뷰할 때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질문이 함정인 거예요. yes 하면은 비자 못 받고, no 하면 나중에 영주권 못 받고. 이게 관행으로, 함정으로 있었는데, 방문비자를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거절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미 대사관에 그 비이민비자, 그러니까 그 방문비자 그 담당 과장한테 편지를 썼어요. 아니, 이 사람 조건이 되는데 왜 비자를 거부했냐. 방문비자 받는 조건이 strong ties, 한국과 강한 연대만 있으면 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처녀나 총각이나 직업이 없거나 뭐 부모가 없거나 직장이 없거나 이런 사람은 비자 못 받아요. 왜? 강한 연대가 없으니까. 근데 나 직장 확실하고, 은행에 돈 제법 있고, 나 집이 있고, 그 다음에 나 교회 열심히 다녀서 소셜 그 관계가 아주 많고, 이렇게 증명을 하면은 스트롱 타이가 있으면 방문 비자를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비자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아니 되는데 왜 떨어뜨리냐 그랬더니 이민 과장이, 아, 이 사람은 영주권 신청을 했기 때문에 strong tie가 아니라 unusually strong ties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연대가 아니라 극도의 강한 연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편지를 다시 썼어. 그러면 어디에 unusually라는 단어가 있냐? 법조문을 좀 알려달라. 그다음부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무부로 연락을 하면은 그 어드바이저리 오피니언이라고 자문해 주는 그 부처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야, 너네 그 서울 대사관의 그 비자 과장이 unusually strong tie라고 나한테 답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적 해석을 좀 해달라. 어디에서 이 unusual이라는 단어가 나왔냐? 소식이 없어.
그래서 제가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 단어 하나 가지고 이제 제가 잡은 거예요. 아마 요새는 편지 안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자회견을 했어요. 왜냐면 뭐 편지 다 써도 뭐 반응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한인 사회에 좀 힘도 좀 싫고, 그 다음에 또 신문에 나오면 또 언론의 파워도 있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실은 이 사건이 저한테 저의 첫 인권 운동이 시작이 됐던 거예요. 이게 1999년도 얘기입니다. 이제 다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 기자들도 왔어요. 그때 특파원들도 왔어요. 그때. 여기 애넌데일 뭐 한국식당에서 했는데,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거 말도 안 되는 거 당신 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전부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당신이 뭐 어텐션 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식이에요. 솔직히 까놓고 이게.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거는 참 부당한 거다. 40년 뭐 30년 뭐 수십 년 관행이 잘못된 건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답도 없고 뭐 별로 진전이 없어서 제가 할수 없이 2002년 4월 15일 콜린 파월을 소송을 했어요. 그때 뭐 대단했어요. 왜? 그때 그 이라크 전쟁 때 콜린 파월은 날아가는 새도 잡을 수 있는 그럴 때 아주 무서울 때였었어요. 그때 제가 소송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당신 괜찮아? 뭐 그렇게 염려까지 받을 정도였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아주 크게 뉴스에도 나올 정도예요. 그거는 그 결안으로 바위깨기다, 뭐 골리앗과 뭐 데이빗 싸움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이미 대사관에서 비자를 거절 받았을 경우 그 소송을 할 수가 없어요. Visa denial is not subject to lawsuit. 그러니까 영세의 재량이기 때문에 재판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걸 알고 한 거예요. 영사의 재량에 대해서 법적 투쟁, 법적 소송은 할수 없지만 이것을 헌법 이슈로 만들면, constitutional 이슈로 만들면 재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constitutional 이슈로, 헌법적 이슈로 해서 소송을 했어요. 근데, 그게 쉬운 건 아니었었어요. 근데 좀 여러 사항이 있지만, 이제 결론만 얘기하면, 실은 이 소송에서 저희가 졌어요. 한바탕 이길 뻔했는데, 어떤 무슨 사연이 있어서 어떤 힘들게 졌어요. 졌는데, 그 비자 떨어졌던 사람이 비자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비자를 서울에 있는 미 대사관이 발급을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졌지만 이겼어요. 이게 세계적인 그 파장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2010년에는 그 비자 신청서에 당신은 영주권 신청한 적 있습니까? 그거를 삭제를 시켰어요. 아무도 건들지 않았던 것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송을 했는데도 미국이 바꾸기 시작했어요. 자, 요번에 바이든이 이민 개혁안을 제출했는데, 거기 아주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영주권 신청했다가 대기 기간이 너무 길어서 비자를 못 받아서 못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 특별한 비자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내가 지금 기억이 자세한데 아마 S 비자인 것 같아요. 그 비자를 받으면은, 패티션이 통과됐으면은, 그 대기 기간 동안 미국에 같이 와서 같이 살면서 취업까지 할수 있게. 그게 요번에 바이든 법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1999년에 아무도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왜? 가족 상봉이기 때문에.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제가 1999년대 할 때는 그 누구도 안 믿었지만 이제 2020년대에는 이걸 오히려 입법화하려고 하는 그 추세가 돼서 참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제 계속 이민법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혼혈인 자동 법안인데 제가 이 콜린 파워 이거 하면서 4년을 했어요. 돈도 생기지도 않는 건데. 그리고 이거 하려면 주중에는 바쁘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 일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막 바가지도 긁고 막 그래서 아 이제는 이제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 손해 보는 짓 하지 말아야겠다고 이제 안 하려고 이제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우연히 오후에 신문을 봤어요. 신문을 봤는데 그 한국에서 그 칼럼이 하나 나왔는데 그 혼혈인이 한국에서 차별받는 어떤 사회복지사가 쓴 글을 제가 읽었어요. 거기에 기사 내용이 이런 거예요. 한국에서 미군한테 뭐 강간당했다든지 뭐 결혼했다가 버리고 그냥 미국 와가지고 혼혈인이 돼가지고 호르몬이가 키우든지 아니면 고아원에 보냈든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서 군대도 갈 수 없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놀림을 받아서 학교에서도 학교도 안 다니고 그 다음에 50%가 자살 경험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 보는데 그렇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야, 얘들이 내 자식이구나.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을 내가 한번 도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왜? 남의 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2003년도 9월경에 제가 8번째 책이 나왔어요. 한국에서 책 제목이 미국 비자로 미국 유학 쉽게 가기라는 그런 책이 나왔는데 제가 책을 내면은 그 원고료를 줘요. 그리고 이제 난데 제가 책을 낼 때마다 받은 그 돈을 다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8번째 그 책을 냈을 때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까라고 고민하다가 이 혼혈인을 위해서 써야겠다라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하이패밀리의 그 송기론 목사님, 네, 그분한테 그 돈을 드렸어요. 당신이 좀 한국에서 캠페인을 좀 해봐라, 혼혈인. 그래서 이제 그분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최일도 목사님도 있죠? 최일도 목사님, 바퍼. 두 분이 아주 친해요. 친구분이세요. 그분들이 기자회견을 해서 혼혈인 캠페인을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펀드 드린 거를 가지고. 그래서 기자회견 한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해요. 왜? 한국 병역법에 보면요. 혼혈아라는 명칭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 군대를 못 가는 사람이 무학력자, 그 다음에 전과자, 그 다음에 혼혈아는 군대 면제가 돼요. 그러면은 군대 갈 나이 몇 살이에요? 18세나 20세 되잖아요. 그럼 성년인데 왜 혼혈아? 왜 아? 아이? 이런 표현하냐, 이거. 이게 차별적 용어다. 그래서 헌법, 그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승소를 하게 돼요. 승소를 하게 돼서 혼혈아 용어를 삭제하게 돼요. 한국에서. 그 다음에 병역법이 개정이 돼요. 그래서 혼혈인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입영이 가능하게 돼요. 그 전에 왜 이 면제가 됐냐면요. 그 사유가, 이유가 있었어요. 아마 그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것 같은데, 이 혼혈인이 군대를 갔는데, 군대 내에서 막 놀림당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그냥 총을 쏴서 사고가 난 일이 있었나 봐요. 그다음부터 이게 빠졌다는 얘기를 제가, 이거 일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송기론 목사님이 그 캠페인을 하면서 그때 만든 그 혼혈인이라는 말이 너무 인종차별적이다. 그래서 새로운 말을 만들자라고 해서 만든 말이 지금 여러분이 쓰시는 말이에요. 다문화 가족. 다문화 가족이 바로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혼혈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다문화 가족이라는 말을 하자라는 게 이제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한국에서 이제 그 정도 했는데 이 마음의 장벽이 그렇게
금방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럼 내가 미국에서도 좀 나팔을 불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레인 에반스 그 의원하고 상의를 해서 미국에서 법안을 좀 제출하자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혼혈인들이 미국에도 살아요. 그 아까 보신 분은 저 미스터 오고 여기 보면은 이분들이 지금 미국의 영주권을 갖고 살아요. 영주권을 갖고 사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영주권을 받았냐면은 그 혼혈인 법안이 있었는데 그게 1950년 12월 31일부터 1982년 10월 22일 사이에 다섯 개 나라 아시안에서 한국, 라오스,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에서 아버지가 미국 사람이었고 엄마가 이제 그 나라 사람이었으면은 영주권을 받고 올 수가 있었어요. 이분들이 바로 그분들이에요. 그래서 전쟁 고아들 이 주로예요. 근데 이 법안이 통과된 이유는 뭐냐면은 그 월남전 할 때 그 어떤 그 빨개벗은 여자아이가 막 이렇게 걷고 아니면 혼혈인이 막 당하는 거 이런 걸 보고 이제 미국 언론에 나오면서 야, 저 혼혈인들을 데리고 오자 라는 그 여론이 있어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되겠어요. 그래서 왔는데 이 사람들은 영주권만 받았어요. 시민권을 안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에서 이제 얘기한 게 이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주자. 왜 아버지가 미국 사람인데 왜 영주권만 주느냐. 근데 이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요. 이 사람들 중에서 시민권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시민권을 못 따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영어를 못해요. 왜? 한국에서 교육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시민권 시험을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왜 시민권 신청하냐. 내가 아버지 나라 왔는데 그 자존심에 또 신청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델리샵 하는데 미국 사람이 와서 막 영어로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뭐 아버지가 백이니까 백인같이 생겼어요. 영어라니까 대답을 못하니까 스페니쉬인 줄 알고 또 스페니쉬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그것도 대답 못한 거예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만큼 이 사람들이 여기서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자동 시민권을 주자. 그래서 이제 에반스 의원하고 이 법안을 2004년도 4월에 최초로 5개국 그 혼혈인들, 미국에 온 영주권자들을 자동 시민권을 주는 법안을 제출해요. 이걸 하는데 어려운 게 이제 국회의원들, 하원의원들 만나서 로비할 때 제일 먼저 그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혼혈인들 몇 명이나 돼요? 숫자부터 묻는 거예요. 지금 이거 숫자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의 인권인데 국회의원들은 숫자만 묻는 거예요. 숫자만. 그리고 항상 그 반이민 정서가 있으면 이것도 또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반이민 정서. 그리고 미국이 이거를 공개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그냥 덮어놓고 싶은 이슈예요. 그래서 2004년도에 제출한 게 1년 지나서 파기됐어요. 그래서 2005년도에 다시 제출했어요. 또 파기됐어요. 2007년도에 또 상정했어요. 또 폐기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인권운동을 여러 개 했는데 아직까지 해결 못 본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이거를 못했는데 제가 이 시민권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됐더라면은 제가 실은 그 다음 걸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 사람들이 영주권 받고 오는 것도 힘들었어요. 앞으로 모든 사람이 참 많아요. 그 모든 사람들 올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볼까 생각했었어요. 다음 단계로. 근데 저게 지금 아직 안 되니까 그 다음 단계를 제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못했지만 이제 누군가가 이 방송을 보고 또 여러분께서 얘기해서 또 누군가가 다음 사람이 할 수 있는 제가 숙제로 제가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무비자. 자 이제 우리가 미국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이제 많이 오는데 2008년도에 무비자가 됐어요.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여러분들도 좋아하시죠? 그때 전부 다 찬성했는데 유독 저만 반대했어요.
사람들이 막 의아했어요. 왜 그 반대하냐. 뭐 이민 변호사 밥줄 끊길까봐 그러냐. 뭐 그런 얘기들까지도 막 인신공격도 하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이 무비자가 뭐냐면요. 지금 현재 37개국이 무비자 국가예요. 동양에선 세 나라밖에 없어요. 일본, 한국, 싱가포르. 그러니까 대부분이 미국 왔다가 돌아 미국에 눌러 앉을 나라 사람들이 아닌 국가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되려면은 비자 거부율이 3% 미만이어야 되고 2년 동안 유지한 국가는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은 그 조건만 되면 자동으로 주는 건데 여기 주미대사가 와서 그걸 로비를 하는 거예요. 로비를. 로비할 게 아닌데 로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반대를 했으면은 대사관에서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왜 반대하느냐. 협조 좀 해봐. 이건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아, 그래서 저는 이거는 한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다. 이건 노비할 것이 아니고 그냥 자동으로 주는 거를 왜 이거는 시기상조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해 줬어요. 근데도 노비를 해서 결국은 됐습니다. 자, 무비자를 찬성하는 사람은 한국이 제12 경제대국인데 이게 대사관 앞에서 줄 서는 게 이거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한국도 살만하지 않냐. 근데 저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지금 미국의 국가별 불법 체류가 한국이 몇인지 아세요? 7위예요, 7위. 7위에서 9위로 왔다 갔다 해요. 그 다음에 다카라는 거 있죠? 그 오바마가 했던 청소년 그 불법 체류자, 부모 따라오는. 그거 다카 그 취업증 주는 건데, 다카 신청 국가별 순위 한국이 6위예요. 5위까지가 중남미 국가예요. 멕시코, 뭐 엘사바도르. 그 다음이 한국이에요. 6위예요. 일본에서 불법 체류 국가별 제일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알아요? 1위가 한국이에요. 이런 한국의 현실을 모르고 무작정 그렇게 그 포퓰리즘에 의해서 무비자 하는 건 제가 반대했던 거예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어느 정도 모든 사람들이 좀 정착이 됐을 때 이걸 해야 되는데 그리고 무비자 되면은 좋은 줄 알았어요. 왜? 미국 막 갈 수 있으니까 미륵국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여기 함정이 있었어요. 무비자로 온 사람은요 미국 내에서 방문 연장도 안 되고 변경도 안 되고 영주권 신청도 안 돼요. 예외는 시민권자 결혼하는 거. 와봤자 아무 효과도 없어요. 오면 무조건 가야 돼요.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 와서 눌러앉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다 그래서 좀 많이 생략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요번에 그 바이든 그 대통령의 그 지금 그 이민 개혁안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하신 분들이 지금 왜 병원에 가야지 환자 많은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무실에 있으니까 그런 사람만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피부로 못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을 보니까 이런 거를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September 11이 된 지 지금 이제 20년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 미 하원과 상원에 그 1조 달러 그 산업 인프라 버짓 지금 통과됐고 그 다음에 3조 5천억 예산안도 상하원 통과됐어요. 그래서 요번 9월 15일 날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그 불체자 중에서 누구를 포함시킬 것인가 그거를 이제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9월 15일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카 청소년들 그 다음에 TPS라고 임시 보호 신분 갖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농장 노동자 그 다음에 이제 essential worker 필수 노동자 필수 노동자는 지금 뭐 세탁소나 식당이나 지금 코로나 시대 때 그
일하는 주요한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여기에 많은 한국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이센셜 워커에. 그렇지만 그 바이든이 처음에 약속했던 그 2천만 그 일반 사면은 여기에 이번에 포함되지가 않았어요. 왜? 이거는 입법이 아니라 그 예산안에 포함시키는 reconciliation, 즉 예산 화해안이기 때문에 그냥 다수결 표결날 의해서 붙이는 법안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전체 사면은 이번에 아마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9월 15일날 누가 포함이 되느냐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 이제 9월 말에 최종적으로 이제 투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되면은 한인 사회가 다시 돌아갈 수가 있고 한인 경제가 살아날 수가 있고 한인들이 음지에서 양지에 나오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좀 몇 가지는 이제 생략을 했는데 그 아까 처음에 관계는 필요를만 좌우한다 그랬는데 그 필요가 나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남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이 코로나 사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울 때라도 우리가 나의 필요만 찾지 말고 남의 필요가 무엇인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관계를 세울 때 더 진정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시간 됐으니까 제가 여기서 하고 뭐 질문 있으면 제가 질문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질문 없으시면은 질문 하나 있는데요. 제 동생이 한 4년 전에요. 각공장 임신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다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인터뷰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인터뷰 서류 대신에 그냥 그 서류를 미국으로 돌려보낸다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대통령 뭐 이제 정권 바뀌고 이러면서 이제까지 아무 소식을 못 받고 있는데요. 희망이 있을까요? 지금 서류를 돌려보냈다는 것은 비자가 거절됐다는 뜻이에요. 네네 미국으로 네. 다시 왔대요. 예 그러면은 그걸 나중에 어필을 할 수 있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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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입양아들이 자동신고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신문에도 몇 번 남겼었는데 어떻게 돼가는지 좀 궁금해요. 제가 그 문제는 다루지 않았고 관심은 있는데 보통 입양을 하면은 시민권자가 입양을 하잖아요. 시민권자가 입양을 하면은 2년 동안 같이 살고 2년 지난 다음에 영주권 신청을 해줘요. 물론 입양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겠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영주권을 받으면은 받은가 동시에 시민권자가 돼요. 근데 그 법이 통과된 게 제가 날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옛날에 입양 온 사람들이 요 법 통과되기 전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동 시민권자가 되지 않은 게 문제가 돼서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입법을 지금 아마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또 질문 없으시면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